그래서 저쪽 동네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산위에 사는 집 어제 핸드폰 벨이 막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. 저기 도피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인물잔시라고. 근데 어제는 저쪽 방향이었는데 바람이 막 이리 불더니 오늘은 이쪽 가까운 방향으로 또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집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바람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불어와서 그 응급상황 때 대피하는 대피처 고등학교 주소를 가르쳐 주던데 오늘 보니까 바람이 위로 섰는가 여기서 오진 않는데 더 가까워진 게 느끼네. 이쪽에는 주택가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. 네, 어제 사람들은 이 불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쪽 쪽으로 더 많이 진행이 돼 있네요. 네,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. 연기가 저렇게 가깝게 올라오네요. 네, 얼른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작년에 2년 전에 우리 가까운 산에 불 나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연기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꽃이 아주 예쁘대요. 이 여름에 한여름 뜨거운데도 꽃이 피는 데는 피어 있어요.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여름꽃들이 정말 선명하게. 여름꽃은 선명하게 피어 있어요. 저쪽에 계속 까맣게 불타오르는데. 꺼질 수 있기를. 비가 와야 꺼지는. 이거는 까맣네요. 봄꽃들 같은데 여름꽃이에요.